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중에 아토피로 오신 분이 계셔서 이 알레르기성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토피 알레르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뉴스타트는 어떤 병이든지 다 유전자의 문제가 생겨서 생긴 병이고 또 뉴스타트는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이제 길이기 때문에 병명이 다른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병명만 달랐지 결국 이 아토피 이야기도 결국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혹은 알러지라는 말은 과민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반응을 필요 이상으로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제 이 이것을 알레르기라고 불러요. 알레르기 질병 중에는 아토피도 있지만은 그 외 두드러기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인 건선하고는 조금 성질이 달라요. 두드러기 또는 그다음에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뭐 축농증,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설사로도 나타나고 복통으로도 나타나고 그것은 장이 과민 반응을 할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 속에 먼지가 많다. 그러면 알레르기 없는 사람도 기침 나와요, 안 나와요? 기침 나와요. 그 기침하는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식 환자 아니래도. 왜? 그건 이제 이 공기가 나쁘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나쁘다. 이렇게 먼지가 많다. 이런 반응은 충분히 누구든지 하는데 이제 이 천식 환자들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환자들은 막 기침하는 거예요. 기침하고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이제 콧물이 주로 나오는 거를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천식 환자들은 이제 기침이 나오면서 이제 이 기관지가 수축을 합니다. 좁아져요. 왜 좁아져? 이 공기 중에 나쁜 게 있으니까 이걸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소위 과잉 보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수축이 되면 이 좁아진 기관지로 공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소리가 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널찍 구멍이 널찍한 관으로 후 불어봐야 뭐 그렇게 소리야. 그러나 이렇게 점점 좁아지면 뭐예요? 그러면 휘파람 불 때도 여러분이 후
해서 물어봐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기관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이제 이런 소리가 나와요. 제가 왜 이 소리 잘 내냐고 하면, 제가 과거에 기관지 천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레르기 내과학을 전공하고, 이제, 내과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맨날 당뇨, 고혈압 환자, 뭐, 약 아무리 줘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이 내과, 소아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아, 난 내과 싫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알레르기를 할 수 있어요. 외과하고는 알레르기야 못해. 이제 그래서 알레르기과를 다시 전공을 새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천식 환자가 됐어.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는 괜찮았는데 천식 환자가 됐어.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그 당시에 알레르기과라는 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전식은 소아과에서 그냥 돌봤고 어른 전식은 뭐예요? 내과에서 그냥 돌보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 알레르기 환자가 뭐예요? 천식 환자 보기가 드물었어. 예.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와서는 이게 뭐 애들 천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아토피.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 이런 아토피나 천식 현상이 점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왜 없어질 수 있느냐? 커가면서 그 이유는 이 면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레르기성 질병도 결국은 면역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뭐 나쁜 것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과민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정신적인 과민 반응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아주 오늘 아주, 예, 이렇게 좀 바르고 그러셨네. 예, 참 미인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강의를 집중하는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예, 박수. 예. 어제까지만 해도 좀 무표정하게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은 아주 이제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강하면 과민 반응을 안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태권도가 한 5단쯤 되고, 뭐, 이 정도, 뭐, 유도가 한 3단 되고, 그러면, 뭐, 쪼무레기들, 깡패들이 와서 건드려도 뭐예요? 과민 반응해요, 안 해요? 미안합니다. 오히려 뭐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는 거지. 그, 이제, 약한 사람들이 과민 반응을 해요. 쪼무레기, 깡패들이 건드리면, 경찰 부를 거야 막 이래서 하고 이제 그 약하면 왜 과민 반응을 합니까? 두려우니까 과민 반응을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력도 약하면 과민 반응을 해요. 면역력이 강하면 조용합니다. 그 요즘은 이제 이런 그 과민한 분노 반응, 과민한 공포 반응,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무서워도, 무섭다. 오늘 왜 이렇게 무섭지? 그러고 이제 다 잘 해 나가는데, 이제 이 공포 조절이 안 되는, 공포심이 과민하게 나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조금 그 정도 무서우면, 무섭다. 으시시한데, 뭐, 이제 이러고 적당히 지나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뭐예요? 내가 이상해졌어. 이게 내가 옛날 나가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움을 많이 탈까? 아시겠죠? 이런 것을 요즘 말로 공황장애라고 부릅니다. 공황이라는 건 공포예요. 그만. 옛날엔 이렇게까지 무섭지? 는 않았는데, 이제는 막 식은땀이 쫙쫙 나고, 막 가슴이 막 뛰고, 이상하다.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 요즘 장애라는 말을 의학에서 많이 씁니다. 수면 장애. 그래서, 그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떤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뚜껑이 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 이제는 조금만 짜증이 나 뚜껑이 열려버려. 그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이게 내가 아니랬는데. 여러분, 내가 아니랬는데 왜 이렇지 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뚜껑이 열리기도 싫고 그런 식으로 공포심을 가지기도 싫은데 내가 그렇게 막 반응하고 있어. 왜 그렇게? 에? 잡신이, 그렇죠. 예.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악령이들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이 악령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너무 쉽게 허락을 하면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순간, 짜증나는 순간,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조절하기보다는, 내가, 포용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꾸 뭐예요? 옛날보다 짜증을 뭐예요? 더 내고 소리를 더 크게 치고. 자, 그러면 그 선택은 자, 포용하자. 참아주자. 이거는 무슨 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좀 참아주고, 이해해주자. 이런 마음이 많은데, 이제는 뭐예요? 그냥, 사전에 뭐예요? 이거 눌러버리자. 와! 자꾸 이렇게 살아가기로, 그게 악령이에요. 그 악령 선택을 자꾸 하면, 나중에는 악령들이 재미를 붙여가지고 뭐예요? 그냥 아무런 방해 없이 나한테 쑥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영적 문제지 의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실상 모든 의학적 문제는 유전자 문제고 모든 유전자 문제라는 것이 다 뭐예요? 선택의 문제고 모든 선택의 문제는 결국은 뜻의 선택이고 모든 뜻의 선택은 결국은 뭐의 선택이에요? 영의 선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학적 영적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옛날부터 의사와 제사장이 그러니까 의학적 문제와 영적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에는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전통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제 결국 앞으로는 여러분 앞으로는 결국 깨닫습니다. 이제 의학계도 깨달아가고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병을 공부를 해 보니까 결국은 T세포 유전자가 나를 공격하도록 변질된 것이 무선적 문제예요. 결국 뜻의 문제야. 결국 보니까 뭐예요? 영의 문제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문제라는 것을 의학계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결국 치료는 무슨 치료밖에 없어요? 면역 억제제 치료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면역 억제제를 줘가지고 T세포를 자꾸 죽이자는 얘기죠. 근데 그게 T세포는 우리 몸에서, T세포는 별로 우리 몸 안에서 오래 살지 못해요. 자꾸 죽어버려. 그럼 T세포가 죽는 쪽쪽 그 죽는 T세포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새로운 T세포를 자꾸 생산해냅니다. 근데 새로운 T세포는 탄생하자마자 뭐의 영향을 받아요? 뜻의 영향을 받는다니까. 네. 그래서 같은 내 마음의 뜻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T세포는 정상화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으로도 자가 면역병을 고칠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면역력으로 돌아가서 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 또는 그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도 결국은 면역력이 약해진다기보다는 뭐가 약해져서 그럴까? 영적 에너지가 약해지는 겁니다. 어느 쪽 영적 에너지가? 네, 무조건적 사랑 쪽에, 생명 쪽에 영적 에너지가 약해지고 사망의 힘이 더 뭐예요? 더 조건적으로 되면 신경질이 옛날에는 짜증에서 끝났다가 이제는 뭐예요? 신경질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쉽게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이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 박살낸 적이 있는데 이상구 박사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같이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온다고. 그래서 왜 이 노트북 박살냈을까? 그 순간에 아주 조건적인 생각이 들어와 버렸어. 이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때는 혼을 내줘야 돼. 이때는 길이 기억하도록 해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상대방을 어쩌자는 거야. 상대방을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잔소리를 바가지를 꺾지 않게 만들겠다는 선한 의도요, 악한 의도요. 이게 참 악한 의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해결 방법은 유전자 끄면서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는 그 정도 해도 기가 안 죽더라고. 예, 박수 칠만 합니다. 아직까지. 자. 그렇게 재밌어 하네. 자. 그래서 아하. 이 방법은 써서는 안 되겠구나. 왜? 아, 그 비싼 노트북도 끝나고 나니까 이거는 그러면서 뭐만 떨어져? 정념이만 떨어져. 이거는 완전히 손해야. 완전히 패배야. 근데 이제 만약 우리 마누라가 이제 키가 약한 여자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또 유전자 탁 꺼져. 그렇게 되면 면역력 떨어져. 그래가지고 잘 아파. 잘 아프면 누구 손해요? 남편 손해야.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랑으로. 그래서 뚜껑 열리게 해도, 약을 올려도, 4절, 5절까지 가도, 가도 내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내해야 돼. 그래서 성경 보면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달콤하다. 이런 소리 성경 안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달콤하다 캤다가 눈물의 씨앗이라 캤다가. 그래서 자. 자,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 몸의 모든 부위가 자극을 외부적으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 과잉 반응을 합니다. 현대 의학도 이제 그 영적인 부분과 의학적인 부분이 연결됐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지고,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면역학이라는 학문은 T세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봐도 됩니다. 옛날엔 면역학, 그 다음에, 심리학이 완전히 뭐예요? 분리된 학문이다. 심리학은 심리학이고 면역학은 면역학이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저 심리학하고 면역학하고 관계가 있냐? 단호하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계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요즘은 심리 면역학 또는
정신 뭐요? 면역학이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정신이란 말을 이제 의학적으로 하면 사이코입니다. 사이콜로지 하면 심리학이란 말이에요. 사이코 뭐요? 사이코 면역학 이뮤놀로지 면역학 이뮤놀로지 사이코 이뮤놀로지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는 사이코 여기에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중간에 뉴로 사이코 뉴로 뉴로라는 말은 신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서 마음의 변화가 오면 그 변화가 신경을 타고 그 무슨 얘기예요? 생체 전자파 얘기예요. 아시겠죠? 신경을 타고 결국 T세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새로운 분야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이 분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이 사이코뉴로 이뮤놀로지 책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연구 저널 그 연구 잡지들도 여러 개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 면역학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 몸이 돌아가는 이치를 생명체가 돌아가는 이치를 연구하는 것을 생물학이라고 그래요. 그 생물학을 바이올로지라 그럽니다. 바이올로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심리학, psychology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거 두 개가 다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다른 분야다. 이렇게 생겼다. 천만에. 이제는 뭐예요? 네. 우리 심리학과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게 같이 간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에 뭐요? 바이오를 여기 갖다 붙여서 이제 뭐라 그래요? 바이오 사이콜로지 또는 사이코 바이올로지라는 학문이 다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도 마음과 몸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아주 어렴풋한 관계가 있지 않냐. 아, 그래도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사이코라는 뭐예요? 이건 심리입니다. 그렇죠? 심리, 마음. 사이코, 소마틱, 소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몸에 미쳐서 생기는 병, 그래서 psychosomatic disease, 질병이라는 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거 배울 때도 이건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이제는 왜 저걸 시시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시한 이걸 시시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뭐게? 뭐 그렇죠. 마음하고 몸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설명을 하죠. 왜 설명을 못했어요? 그렇죠. 유전자를 몰랐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 뜻의 변화가 있으면 그게 뇌파를 변화시키고 따라서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신경계통을 타고 쫙 내려가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이코소마틱 그러면 유전자를 통해서 마음이 몸에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병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알고 보면 다 사이코소마틱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깊이 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직껏 현대 의학 의과대학에서도 자꾸 이거를 뭐 연결될 수 관계가 있기는 있다고 가르치면서도 실제로 가르칠 때는 뭐요 따로 따로 가르쳐 버려. 그래서 이게 심리학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도 여러분 자 분노 조절 장애다. 공황장애다. 이거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무엇의 문제야? 심리적인,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그러면 이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고쳐야 돼. 내가 새로운 뭐예요? 재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재선택, 영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는 행위를 뭐라 부른다? 그걸 기도라 부른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그 방면으로 들어가는 걸 아주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과학이 아닌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좀 종교적이다 이렇게 느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과학과 종교는 서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를 깨닫고 하면서 야, 이 특히 의학과 종교는 어떻게 이게 같이 가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두 다른 분야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결국은 합쳐져야 되는 거나. 그래서 요즘은 융합이라는 것이 여러분 융합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최첨단 유전자 의학과 그 다음에 영적 그 지식을 같이 어떻게 융합한 융합 의학입니다. 아시겠죠? 융합 의학. 그리고 요즘 이제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가 나오니까? AI,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년 후면 이게 이 세상이 이게 너무나 격변해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심지어는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아는 사람들은 막 겁을 내고 있어요. 네. 공포스러울 정도로 이게 막 실업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오면 여러분 변호사, 의사 뭐예요. 이런 직업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만드는 것도 다 누가 해요? 로봇이 하잖아. 이건 그러니까 사람의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직업의 거의 한 70%는 없어진다. 나머지 30%는 무슨 직업이 남는 거요?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안 사라지는 직업은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은 영적 차원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인공지능은 무조건적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공지능에게는 모순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이상구 박사 직업은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로봇 수술 기술도 나왔잖아. 그렇죠. 이게 더 발달하면요, 이게 사람 직업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야, 발전하는구나, 박수치고 있어. 치다 보면 어떡해? 나도 실업자가 돼.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문제가 최고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뭐예요? 이게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 딱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아마 그런 세월이 지금 빨리 오면 10년. 그럼 10년 금방 갑니다. 그렇죠? 늦게 와도 20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전에 빨리 죽어버리면 되지, 뭐. 앞으로 이 굉장히 발전한 시대가 오는데, 각 개인들로서는 이거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와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일 없으면 수입이 없어. 그럼 이게 지옥 같은 세상이 돼버려. 참,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낳은 부작용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다 그런 게 나오는 게, 예. 결국 어쩌자고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돈을 빨리 많이 벌자는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의 결과가 아주 화려하게 보여도 뭐예요? 각 개인에게 미치는 대다수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자, 알레르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 힘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잡신의 힘은 쫓아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뉴스타트하고 무조건적 사랑, 생명적 영적 에너지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 유전자에 내 생체 전자파의 변화가 오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회복하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정제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안정제 가지고 뭐, 나중에 안정제 자체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래서, 의학도, 그러한,
마음과 몸이 분리된 그런 몸의 그 생리학적, 의학적 그런 이치만 가지고 의학을 하다 보면 그 분야는 인공지능한테 다 뺏겨버립니다. 그거는 다 뺏겨. 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그 아토피라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알러지가 생기는 분야가 달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에다가 코하고 뭐예요? 이 기관지 알러지가 이제 와가지고 아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러면 그 기관 천식으로 이제 고생을 하면 천식의 그 숨 못 쉬는 증상 자체가 면역력이 이상구의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에 과잉 보호 현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내 기관지도 더 이상 이런 공기 중에 나쁜 게 들어오면 뭐요 안 되니까 이거를 막아야 돼라는 보호 차원에서 좁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은 나를 괴롭히려고 기관지를 좁히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보호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기관지 천식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낫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보호 반응을 과민하게 하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아니 왜 이래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묻겠습니까? 세상에 아는 거 물어도 대답 못 하는데 좀 뭐를 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아시겠죠? 머리를 좀 굴러요. 아시겠죠? 그냥 너는 말해라 들을게. 그러지 마세요. 아, 이 이치를 따져.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그렇군. 이런 식으로 들어야지.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를 안 굴르고 들으면 제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공연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연불이란 말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겠지만, 왜 좋은 말이에요? 공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럼요. 공, 그러면 그 속에 생명. 예. 네. 그 기. 그렇죠. 생기. 이를 생기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염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게 다 시시한 말로 변질돼 버렸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자,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 피부가 과민 반응을 하고 내 기관지가 과민 반응을 하고 내 장이 과민 반응을 해서 음식 알레르기도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그 알레르기가 있는 걸 먹으면 막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고 막 설사가 쫙 나오고 토하고 이제 이렇게 왜 이 나쁜 게 몸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빨리 나가라. 쫓아내자. 이런 그 보호 반응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질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면역력이 강해져야 돼.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면 면역력이 강해지죠? 결국 T세포에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 면역 물질들을 생산해서 나를 바이러스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또는 내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들을 방어하는 그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T세포에 많이 있다. 그런 유전자들이 다시 켜져야 돼. 그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뭐 여러 말 할 거 없어. 뉴 스타트 그럼 끝나. 여러분 진짜 간단해요. 이 책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면 아 이게 정말 간단하게 돼 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받으면 해결하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자꾸 하나님이 무섭기만 해. 그래서 악령들은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자꾸 방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결국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러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새로운 이해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아,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사랑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는 그 조건적 사랑 때문에 나는 내 유전자도 끄면서 상대방 유전자도 뭐요? 끄면서.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노트북을 쇠로 던져가지고 부셔버렸다 하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나는 이 마누라를 공포로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이기적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정상으로 쳐줘요. 그래 내가 잔소리가 좀 심했어.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뭐요? 그럴만도 했지. 이러고 넘어가버려. 그게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확 달라졌네. 이 사고방식이 달라지면 성격이라는 것은 사고방식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아토피라는 것을 그 이제 고치려면 결국은 T세포에 꺼져 있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켜지면 돼. 켜져서 면역력이 강해지면 내 피부도 더 이상 그런 과민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국서는 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아토피로 태어나고
천식이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이제, 그러면, 그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것은, 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일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우리 한국은 참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받는 나라입니다. 예. 제가 미국 가보고, 야, 이 나라는 참 편안하게 사는구나. 왜? 남의 일은 남의 일이다, 이거야. 왜 내가 신경 쓰냐, 이거야. 그래야 돼. 그게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남의 선택은 남의 선택이야. 그 사람이 병원 가서 항암 치료를 받든, 뉴스하트로 오든, 그건, 너는 그렇게 결정했어? 그러면, 그래, 너 결정대로 잘 해. 이런 게 미국 사회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 뉴스타트 할 거야. 항암 치료 안 볼 거야. 죽을라 커나! 막 이러고 나와. 왜 그래요? 본인 얘기인가? 아닌가요? 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암 치료도 못 해. 이 세상은요, 너무 우리 한국은 너무 이게 좁아서 그런지, 좁고 사람은 많아서 그런지, 너무 좋게 얘기하면 끈끈한 관계. 아시겠죠? 근데 그 끈끈한 관계가 끈끈하면 좋긴 좋은데, 그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그 상대방의 개인적인 뭐예요? 선택을 당연히 존중합니다. 이제 그게 기독교 나라라서 그래요. 미국은 본래부터 기독교 나라인데, 이제 기독교 색채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정신이 확 들면 상대방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우리 인간은 선택,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 자기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대신 죽어줬다.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잖아. 너는 천국 가기로 돼 있다고. 너는 영생하기로 되어 있어. 어떻게 하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뭐요?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거를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생각과 생활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받아들이고도 생각과 생활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야. 그거는 결국은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실은 실제로는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들였다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뭐예요? 됐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진짜지? 맞지? 거짓말 아니지? 그럼 어떻게 돼요? 확 달라져요, 사람이. 어떻게 돼? 우와!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믿음이란 것은 사람을 확 바꿔놓습니다. 아시겠죠? 이상구한테 믿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어? 나는 뉴 스타트 할 거야. 확 바뀌었어. 야, 하나님이 있구나. 이 하나님은 내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욕하고 모욕하고 그런 놈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뭐요?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까? 우와! 공포증이 싹 없어지는 거야, 암 공포증이. 그러니까 저는 첫 시작부터 무엇을 깨달았다고? 무조건적 사랑. 내 같은 놈도. 와!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천식이 있었죠.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죠. 예,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축농증. 축농증이라는 것은 이 안에 이 동공이 있어요. 이 귀 뒤에, 눈 위에, 여기 이 동공이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고 그 안이 따뜻하고 촉촉하니까 얼마나 좋아. 병균이 들어가면 살기가 끝내주는 곳이야. 예. 그런데 이제 염증이 안 생기는 이유는 면역 세포들이 어떻게 그 병균들이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염증이 안 생기는데 이제 천식에 걸릴 만큼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 안에도 염증이 생겨. 병균이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고름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막 열이 나고 막 골치가 띵하게 아프고 막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이 맨날 열이 살아 골치가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요 별명이 신경질쟁이에요. 신경질쟁. 왜? 그 우리 어머니가 붙여준 별명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요, 7살, 8살, 9살 이럴 때, 뭐 5살 때부터 여러분 짜증 나고 신경질 나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잘 그러지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때 경상도에서는 이랬어요. 요즘 그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어른들도 뭐예요? 짜증 나면 이러려나. 그, 제가, 그, 6살짜리 상구도 맨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상구야, 너는 왜 이렇게 신경질이 많냐. 그러니까 유전자는 맨날 꺼지고, 그러니까 몸은 약한 거지. 예? 예?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자, 그래서 이제 루마티스성 관절염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가 면역병도 있고, 또 온갖 병이 다 있는 거야. 예. 네. 거기다가 치질도 있고, 무좀도 있고, 무좀 왜 걸려요, 무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무좀이야. 곰팡이 아니에요, 무좀 곰팡이. 아시겠죠? 무좀약 아무리 해서 무좀 나와봐야 소용없어. 좀 있으면 뭐요? 또 생겨. 면역력이 강해져야 무좀이 싹 없어지지. 무좀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발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 하고부터 무좀, 치질, 변비, 뭐 신경성 대장염, 뭐 이런 게 천식 막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 제가 놀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처방 써주고 뭐 이런 의사를 계속 할 건가? 왜? 내가 나한테 처방을 많이 해왔다고 해도 내가 안 낫는다는 거는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의사가 되려면, 응? 외과 의사가 돼. 응? 정형외과, 뭐. 그 다음에 산부인과. 째고, 꺼내고, 또 깊고. 그러면 뭔가 해결했다는 뭐예요? 성취감을 가진 의사들이 외과 계통 의사예요. 아시겠죠? 예. 그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우린 성격상 뭐 째고 이런 것도 싫어하니까. 우린 머리 굴려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외과 의사도 머리 굴려는 거 귀찮다. 째자. 잘라버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석증. 얼마나 많아요. 담낭에 돌 생기는 거. 아시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치료해요? 잘라버려. 왜 돌이 생기는 줄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석증도요, 담낭에 돌을 있죠? 뉴스타트 하면 싹 없어집니다. 거짓말 같죠? 뉴스타트 하니까 돌이 없었죠? 나는 안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분이 어떤 암 환자가, 암도 나서, 암 나대. 그래서 자기가 암 걸리기 전에 담석증이 있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담낭에 돌도 없어졌대, 세상에. 그 저는 의사니까, 그게 담석증이 어떻게 생각, 없어지지? 돌인데, 돌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잘라내버리든지, 예, 꺼내버리든지, 예. 그래서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이 담낭 절제 수술을 하기 전에는 담낭에 돌이 생겼으니까 돌만 꺼내면 된다고 의사들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열어가지고 담낭에서 쫙 구멍을 내서 핀셋으로 뭐예요? 돌만 떼내면 됐다. 그래서 딱 꼬매버리니까 얼마나 간단해. 응. 근데 왜 담낭을 떼내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압니까? 돌 아무리 꺼내도 돌 자꾸 생기는데?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한 일이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현대의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겠고, 째가지고 돌만 꺼내면 돌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겁니다? 에이, 잘라버려.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타트라고 담석이 없어진, 분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KBS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그때 난리가 난 때가 1988년 88올림픽 때입니다. 올림픽 끝나고. 그렇게 한 PD가 있어요. 그 PD는 KBS 안에서 그 윤씨인데 윤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PD가 이거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방송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 인사가 돼버렸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저를 불러다가 강의만 일주일 했다고요. 하루에 한 시간. 근데 막 반응이 뭐예요? 막 폭발적이니까. 아, 그러면 이 뉴스타트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KBS 취재팀이 카메라 들고 다 해가지고 한 4명인가가 미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 뉴스타트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임시로 뭐가 됐냐면은 KBS 의학 담당 기자가 됐어. 그래서 영어로 하면 KBS Medical Corresponden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탁 찍어가지고 월급은 안 주지 그래도 명함을 찍어가지고 한국말 영어 해가지고 그거를 편지봉투에 넣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각 의학계 최고봉들을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그래서 한국 국립 방송에 메디컬 의료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의료 담당이 아니라 chief medical correspondent 그러니까 이거라 이거지. 그래서 딱 정중하게 편지를 보내주고 무엇에 대한 어떤 제목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해서 방송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미국 인류 하버드 뭐 다 댕기면서 최고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 가는 박사 교수들과 인터뷰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시겠죠? 하버드 의과대학 갔을 때 웃기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 하버드 의과대학이 제가 꿈꾸던 데란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되려면 뭐야? 최고의 의사가 돼야 돼. 최고의 의사가 되려면 이 하버드를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KBS 취재팀하고 하버드 의과대학 탁 가니까 이야 참 멋있다. 그 하버드 대학 정말 건물들 그 고색 청년한 건물들 멋있어요. 이 큰 기둥들 쫙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 KBS 카메라맨은 박사님이 하버드 의과대학 계단으로 착착착착착 올라가서 그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탁 뒤에서 찍고 또 뭐요? 저 앞에서도 찍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일본 아마 의과대학 교수들 끝에 아마 일본 말로 이렇게 싸면서 와가지고 이제 그 이상구 박사를 보는 거야. 그 이분들은 저 사람이 한국 사람 같은데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 모양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멋있다. 이러고 있는데 와 제가 그 순식간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기분이더라고. 그래야 폼이 더 잘 나더라. 그 인간이란 게 그래요. 아시겠죠? 웃겨. 웃겨.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웃기고 살아요. 그 웃기고 사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얘기는 다 틀어놓기 좀 그렇잖아요. 쪽쪽 발리잖아. 근데 왜 해요? 막 그런 거 털어놔도 괜찮은 거야 이제, 예? 아시겠죠? 괜찮은 거야. 뭐 어땠어? 다 그런 건데. 그러나 그것이 그때는 나는 심각하게 폼 잡았다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뭐요?
웃겼다고 말할 수 있도록 성숙된 것이 감사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게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아직도 그 수준에서 놀고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온갖 얘기가 다 나오네. 자 그래가지고 제 병이 다 나버리니까 그때 제가 돈을 엄청 잘 벌었어. 그래서 막 이 환자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미국 백인 환자들이. 그러면 환자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호화롭게 예. 바다가 보이는 집, 가지고 수영장. 요즘 제가 어디서 살아요? 여러분 사는 방하고 똑같은 방에 살아. 그래도 행복해. 왜?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는 게 보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회복되어 가는 뭐 수영장 없어도 돼. 벤츠 아니라도 돼.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차원이 어떻게 달라지게 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할 따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런 생활을 뒤로 하고 뉴스타트를 하자. 그래서 참, 참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가져와서 고마워. 저런, 허구한 날, 그런 방에 산다는 거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야 완전히 뭐요. 이게 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던 뉴스타트 밖에는 없어. 어쨌든 간에. 아시겠죠? 큰 집에 살았든 살고 있든 집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괜찮다. 여자들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남자들처럼 확 집중적으로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것저것 어떻게 다 주위에서 뭐가 어떻게 이런 이게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당신이 해. 나는 이거밖에 그 외에 신경을 쓸 수가 뭐요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됐습니다. 또 웃기는 소리 나올까 봐. 그 얘기는 우울증 얘기 이런 거 할 때 또 합시다. 자, 그래서 질문. 그래서 제가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러면 뉴 스타트를 해 가지고 어떻게 담석증이 뭐요? 나냐 이거. 그 윤 PD도 미국 와서 저하고 같이 40일을 미국 전역을 댕기면 누비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 찍어서 내보내고 난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예요? 돼지값이 폭락하고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구 박사 한국 오면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막 그거 보니까 막 현대 의학적으로 뭐야? 최고봉의 교수들이 그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은 뉴스타트 아니냐. 이렇게 설득력이 뭐예요? 확 설득이 되니까 막 폭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윤 PD가 40일 동안 뉴스타트 생활을 한 거예요. 철저히 건강식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던, 담석정님, 한국 와서, 담석정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뉴스타트를 해서 담석증이 어떻게 없어지냐? 없어지게 돼 있으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게 수리수리 마술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담석에 대한 그 논문 자료. 그래서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담석이라는 것이 어떻게 뭐예요? 생기는 원인이 뭔가 그거를 알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그러면 담낭이라는 것은 그 담낭 안에 본래 저장되어 있는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그걸 담즙이라 그럽니다. 담즙. 그 담즙은 액체예요. 그 어디서 만들어낸 액체예요? 간에서 만들어낸 액체예요. 그래서 담즙을 분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분석을 했더니 세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첫째, 담즙의 성분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다음에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있고, 이렇게 이거를 바일 애시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인지질, 포스포리피드라는 그 세 종류의 물질이 다 액체 상태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석을 꺼내 가지고 쪼개서 분석을 해 보면 어떤 담석은 콜레스테롤 돌이야. 어떤 담석은 뭐예요? 담즙산 돌이야. 그리고 어떤 담석은 섞여 있어. 세 가지 물질이다. 그러면 왜 어떤 돌은 콜레스테롤만 돼 있냐? 그거는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뭐예요? 농도가 높아지면 그게 결정체가 됩니다. 마치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되듯이. 그 원리야. 그러니까 본래 담석증 환자의 담즙이 정상적인 농도였는데 콜레스테롤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결정체가 돼서 그래서 이게 농도의 문제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담즙이 과도하게 생산됐을 때 얘기야. 그럼 담즙은 뭐하러 생산됩니까? 우리가 고지방 식사를 할 때 지방 소화를 위하여 생산하는 것이 담즙이에요. 그러니까 삼겹살, 튀긴 음식 막 이런 걸 고지방 식사, 육식을 많이 하게 되니까 담즙 생산이 뭐요?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막 과잉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물질의 농도의 균형이 뭐예요?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윤 PD가 담석이 없어진 이유는 뉴스타트 음식 건강식을 하고 하는 동안에 이게 그건 이제 여기서는 기름기 많은 음식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즙 생산이 정상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물질들의 균형이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자, 여러분. 염전에서 햇빛을 쬐여 가지고 증발을 해서 소금이 생겼는데 다시 뭐가 오면 비가 오면 어떻게 돼? 결정체가 된 소금이 녹아버려요. 그렇듯이 농도에 담즙의 농도에 균형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가. 예, 네. 그래서 나온 거야. 예, 네.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 낫게 돼 있어. 그런 걸 모르니까 아직도 뭐 해야 돼?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안 잘라내면 잘라내야 돼.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레이저 광선으로 뭐 부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가 아무리 그 정말 첨단 과학으로 해봐야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뉴스타트 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살면 몸에 있던 이상들이 다 없어져. 그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뉴스타트를 잘 선택하신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아, 질문. 네. 예. 네. 예. 네? 간식. 단식. 어. 예, 네, 예. 네. 뭐, 온갖 짓을 다 하죠. 이제 지금쯤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먹는 거하고 유전자 꺼진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꺼진 면역 물질 생산 유전자 켜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결국 기본 여건, 뉴 스타트라는 기본 여건을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뭐를 받아? 생기. 그 외에는 아니야. 그 외에는. 아, 있죠, 있죠. 불치라는 말은 뭐냐? 뉴스타트에는 불치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 왜? 죽은 사람도 죽은 개구리도 살리고 죽어 있는 계란도 살려가지고 병아리 만들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유전자를 켜주는데 불치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안 낫는 사람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은 없지만 안 낫는 사람은 있어. 왜 안 나? 이거를 영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그 부분 놔둬라. 나는 운동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래도 병이 꽤 잘 났습니다. 영적인 부분 무시해도. 왜 잘 날까요?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뉴스타트 안 하는 것보다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 영적인 부분은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그런 데 많아요. 그죠? 자, 건강식만 하세요.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물 부지런히 마시고요. 그렇게만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뭐, 여기처럼 맨날 입만 벌리면 생기가 어떻고 무조건 이런 거 하는 데 없어요. 아시겠죠? 왜, 그래서 뉴 스타트 기본 여건만 갖춰줘도 병 꽤 잘 났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 생기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100%의 생기를 줘. 그거를 100% 받으면, 이거는 천사 같은 사람이 돼버려. 그러나 우리는 그 100%를 받을 수 있는 체질이 뭐예요? 아니야, 지금. 그래서 100% 못 받아. 자,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그 생기를 받는 정도가 달라져? 그렇죠. 내가 얼마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 마음을 열어서 뭐예요? 이야, 이거면 모든 것은 해결되겠구나라는 것을 확고하게 뭐예요? 믿고 더 이상 나는 질문 뭐예요? 없어. 이렇게 탁 될 때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그 우리 회복 얘기에 들어가면 골육종 환자가 있어요. 골육종이 뇌도 퍼지고 폐도 퍼지고 간도 퍼지고 온몸에 다 퍼져. 그래서 병원에서 2개월 이내 사망한다는 선고를 받고 여기 오셨어. 그래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댕겼다. 지난 뭐 25년 동안 열심히 댕겼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댕기고,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선교열이 강했고, 그런 사람이다. 근데 지금 내가 두 달 안에 죽는다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응. 그래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댕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한 것은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야. 천국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갈 수 없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뭐예요? 책임지고 죽음으로 해결이 되면 너희는 뭐예요? 거기 다 있는 거다. 이거를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배워요? 열심히 하세요. 봉사도 많이 해야 나중에 다 심사해보고, 너는 천국 갈만한 놈, 너는 부족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 조건적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 합리적 생각에 찌들어가지고,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말은, 은혜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잡을 수 없는, 어디 가서 가질 수 없는 구원을, 천국 시민권을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발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입구에서 뭐부터 내주게 돼 있어? 시민권 내주. 그거를 진짜 믿으면 500억 로또 당첨보다 더 기뻐야지. 진짜로. 우와!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져. 500억 당첨이 됐는데 여러분 나한테 100만 원 빚진 놈 족치겠어 안 족치겠어? 안 족쳐. 내가 너그러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믿어. 그냥 자기 우리 식대로 믿어.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천국 보내주겠지 이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해. 이분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두 달 안에 죽는다니까 과연 천국을 가는지 이게 의문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탁 펴가지고 탁 어머 그러면 제가 이거를 믿었다면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명일 선생한테 물어보면 그거 전공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가남이 확 지금 나버린 사람입니다. 아니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두 달 안에 죽는다는 사람이 그거를 깨닫고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그거를 아직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해야 천국을 갈 건가 이러고 살았으니 지금 자신이 없지.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아 이미 선물로 주셨구나.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며칠 만에 낳기 시작하더라고. 아시겠죠? 네, 전이가 돼가지고 두통이 심하고 자꾸 토하고 싶고 자꾸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저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기침, 폐전이 됐으니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네, 간에 전이가 됐으니까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먹는 것도 이분이 그냥 그거 깨닫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뭐요? 눈빛이 달라졌어. 저게 우리 어머니처럼. 네, 네. 어머니라고 부르라 하니 조금 그렇다. 우리 동갑내기. 네, 네. 양띠 네, 동갑내기. 네. 그래서 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지금 지난 2년 됐나? 3년 됐나? 완전히 3년 됐구나. 완치되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기쁨으로 전한다고 야단입니다. 기쁘게 살아. 그러니까 점점 더 건강해지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안 깨달아도 뉴 스타트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병 잘 나요. 왜? 기본 여건이 좋아질수록 내가 기본 여건이 나쁠 때 받는 생기보다 기본 여건이 뭐예요? 좋아진 후에 받는 생기가 더 많죠. 뭐 기본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예요? 100%를 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 기껏 받아봐야 10%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만 받아도 이렇게 골육종이 나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은 10%도 안 받고 5% 선에서 노고인데 그거를 6%, 7%로 올려주면 생기를 뭐예요?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더 켜져. 그래서 뉴스타트 신앙 부분을 여러분이 쌍무시해도 훨씬 더 안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 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뉴 스타트에서 낫다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여러분이 잠시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꼭 하나님은 받아들여야 낫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안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왜 안 받아들여? 그럼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어. 그거는 자유니까, 선택의 자유니까. 그러나 강의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안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 손해야. 그래서 자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감,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의무라는 것은 짐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너희들이 가진 의무라는 짐은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이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져온 짐을 내가 뭐예요? 다 대신 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짐, 그 사망의 짐을 지고 내가 너희들 대신에 죽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천국 시민권을 보장할 것이다. 박수!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생활이라는 것은 행복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뉴스타트가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 또 운동해야 되네. 아유. 그래서 창문 열어봐. 비가 온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뉴스타트가 돼버려요. 영적인 부분을 안 받아들이면. 그리고 헤어밥 먹으면서도 뭐예요? 다행이는 맨날 풀만 먹고 끄끌끄끌한 현미나 씻고 앉아봐.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신나 안 나? 이렇게 신날 때 병이 제일 잘 났는데. 그러나 신 안 나더라도 운동하고 현미밥 먹고 건강식하고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신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게 그거예요. 네. 네.